설계만 하고 집을 지나가면은 그 집사위가 지지조사도 하지도 않고 현장에가 답이 있는데 현장에 답을 물어보지도 않고 오직 몇 명만이 여러분들한테 코로나를 지키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국민이 자영업자한테만 있습니까? 코로나가 1년 동안 없어졌습니까? 코로나가 1년 동안 자영업자가 고통받을 때 코로나가 어디 갔습니까? 이 주변에가 있는데 자영업자가 문 닫으면은 코로나가 없어집니까? 자영업자가 문을 열면은 코로나가 더 발생됩니까? 우리는 준수합니다. 반란지점, 유흥지점, 그 다음에 골 앞에, 그 다음에 모든 납점 자영업자들이 내일 당장 문을 열게 해주십시오. 코로나가 종업 영업자 준수상, 코로나 안전수칙, 코로나에 대한 예방수칙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은 이제 자영업자의 민심입니다. 얼마만큼 죽고 얼마만큼 여러분 앞에 착폭을 해야만이 정부에서 법을 갖추고 정부에서 되돌아볼 겁니까? 이 많은 의경들이 무슨 죄입니까? 기자회견하는데 이 둘러싼 여의도에 둘러싼 이 경찰 버스가 코로나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코로나를 감염병을 더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제2의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코로나를 양성하는 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영업자 모든 자영업자가 시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영업자별로 영업자 준수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장에 답이 있으면은 그 현장에 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기담아 듣고 이제는 우리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행복한 보금자리로 갈 수 있게끔 여러분 다 같이 오늘날은 결탄을 해가지고 이 법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친다마는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천명, 백명, 몇십년만 명의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한테 호소드립니다. 자영업자, 코로나를 양성한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지금까지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준수했습니다.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발생된다고 해서 서울, 부산, 경기 모든 업종이 다 문을 닫아야 됩니까? 집합금지 업종 5종이 도대체 어떤 정부의 미운 틀이 됐습니까? 이제는 코로나 감염병 예방에 더 이상 자영업자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자영업자는 죄인이 합니다. 자영업자가 언제까지 코로나 예방 지침 탄상에 이제는 감염병 예방에 시생양이 돼야 됩니까?